퇴근길 인터뷰라는 영상이 있어요. 어렸을 때 세탁소 아버님과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한번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었던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에 공감하시는 그 세탁소 사장님들 저희랑 똑같이 이민 오셔서 세탁소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면 이거 정말 재밌었고 같이 공감대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목적했던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. 저희가 이제 생업을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구독하신 분들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.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못 해드리는 게 미안하죠. 저희같이럼 뭐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어느 목적이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즐길 수만 있다면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즐기면서 할 수 있으면 아마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. 일기장 쓰듯이 그냥 내 자취 남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목적한 바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서 목표를 이뤄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영상을 계속 쌓아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세탁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딱딱 꺼내보셨을 때 도움이 됐으면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.